냄새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. 자, 오늘 시간을 역시 이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. 12시입니다 방에서 컴퓨터한테 뭔 냄새가 자꾸 나서 나왔더니 이렇게 또 드시고 계시네. 어이, 잘 드시는구나. 내일 봅시다. 진짜 맛있겠다. 아빠도 먹고 싶다. 빵또아. 오늘은 달고나 커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물 몇 스푼. 오늘 저녁은 김밥으로 먹고 계시는군요. 맛이 이상한데요. 실패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아까워서 먹어야죠. 밤늦게 아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계란을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먹는 삼겹살이 제일 맛있습니다. 아침에 먹는 삼겹살 정말 맛있어. 나도 그 기분 알지. 아! 여러분, 이케아에서 나온 헤르메스? 뭐 모르겠습니다. 뭐 헤르메르인지 헤르메스인지 이거를 오늘 다 조립했습니다. 헤르메르입니까? 한 35,000원 정도 주고 사는데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실용적인 것 같아요. 이거 나중에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은 만드는 법 리뷰 한번 해볼게요. 어쨌든 완성했습니다. 오늘 새로운 친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도안TV의 도티입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 꼭 챙기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사실 오늘 다이어트를 마무리할 줄 알았어요. 지금 거의 이제 75kg가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찍고 좀 쉬려고 했는데 지금 한 0.2kg, 0.3kg 차이 때문에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내일쯤 끝날 것 같긴 한데 일단 몸무게 한번 재보고 내일 마무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올라가겠습니다. 75.4kg네요.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.
75.4가 나왔네요. 네, 아, 0.2kg 아니네요. 0.4kg입니다. 어쨌든, 오늘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. 내일 좀 더, 스프링 좀 타고, 음식 좀 조절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그래도 성원해주셔서 열심히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.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, 구독, 좋아요,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뿅!